안녕하세요, 와인 오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인 오디오의 액티브 스피커인 포커스 20XD 그리고 30XD 하이엔드 무선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자, 액티브 스피커 중에 이 다인 오디오만큼 기술력을 지닌 브랜드도 드물죠. 한 10년 됐을까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다인 오디오 MC15를 시작으로 벌써 3세대격인 세오 시리즈까지 왔죠. 지금 소개하는 포커스 시리즈는 패시브 라인업에서 과감하게 액티브 라인으로 교체한 2세대 제품입니다. 아, 물론 MC15를 지금도 사용하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히트를 친 이유가 있죠. 어쨌든 2세대 포커스 XD 액티브 스피커는 다인 오디오의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난 하이엔드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자, 그리고 무선으로 컨트롤이 되죠. 거기에 하나 더, 각각의 유닛에 파워 앰프가 별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 하나, 우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 앰프는 유닛에 맞게끔 최적화되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무선 컨트롤 얘기했죠? 다인 오디오 포커스 XD 액티브 스피커 자체는 각각 전원을 연결만 하면 되고, 이 플레이를 위해선 별도의 커넥터가 필요한데요. 이 커넥터와 다인 오디오 스피커 간의 송수신은 바로 무선으로 진행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대역폭을 스스로 찾아서 간섭 없이 전송을 해주는 구조죠. 타 브랜드의 경우 거의 대부분 블루투스 또는 스피커 간 랜선을 연결해야만 전송이 가능한데, 다인 오디오는 그런 연결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인 오디오 커넥터에 소스 기기만 연결하면 와이파이 존을 통해서 무선으로 소스를 전송해줍니다. 자, 그럼 연결하는 커넥터를 살펴볼까요? 자, 뒷면에 보시면 RCA 입력이 있고요, 동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 USB 입력이 있죠. 자, 이런 입력단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CD 플레이어를 연결하거나 TV를 연결하거나 USB 아니면 또 PC 아니면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넥터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선 연결이라서 상당히 위치에 자유롭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동그란 두 개의 버튼이 있죠. 예, 하나는 블루투스 버튼이고 하나는 와이파이 버튼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 와이파이 버튼인데요. 이 와이파이 세팅을 한 번만 해주면 M커넥트 라이트 앱을 통해서 타이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DLNA를 통해서 벅스도 들을 수 있고요. 자, 간편한 세팅 하나로 너무나 쉽게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인 커넥트와 포커스 XD 시리즈의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선 연결이고요. 스피커는 포커스 30XD를 연결했고요. 우선 이 뒷면에 보시면은 동그란 버튼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블루투스 세팅 버튼,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세팅 버튼인데, 우리가 눌러줘야 될 건 바로 이 와이파이 세팅 버튼입니다. 자, 와이파이 세팅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와이파이 세팅 버튼을 눌러주실 때는 지그시 꾹 눌러주셔야 돼요. 길게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불이 깜빡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서 와이파이 세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패드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를 잡을 때, 자, 이렇게 깜빡일 때 와이파이를 보면은 와이파이 설정에 다인 오디오 커넥트라고 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체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로 갑니다. 웹브라우저로 가시면은 이 상단에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192.168.1.1 이걸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뜨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와이파이 아이디가 와인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인 오디오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이빙 네트워크 세팅이라고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디바이스에서 다인 커넥트를 연결해서
포커스 XD를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설정이 다 완료되셨으면은 이제 M커넥트 어플을 들어갑니다. M커넥트 어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 화면이 나오고 플레이 투 버튼을 누릅니다. 플레이 투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은 이 재생이 가능한 기기들이 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이노디오 커넥트가 이렇게 A라고 해서 떠 있어요. 예, 요게 떠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안 떠 있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음악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사용하기 간단한 포커스 20XD와 30XD를 저희가 전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시품 구성은 저 다인 커넥터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팔고 있고요. 예, 이렇게 포커스 XD를 구매를 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추면은 뭐 스피커도 갖추고 앰프도 갖추고 뭐 소스 기기에다가 뭐 케이블도 막 주렁주렁 달아서 이렇게 막 번잡스러운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커넥터와 그리고 스피커만 있으면은 깔끔하게 하이엔드 액티브 스피커 구성을 꾸밀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혹시 이런 구성 어떨까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와인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